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와 14절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와 14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.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.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.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.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였습니다.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